네,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의 첫 월드투어 여정을 기록한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Our Last Summer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투어나 공연을 떠나기 전에 저희 멤버들이 챙기는 투어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곧 롤라팔로자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설 예정이라 이날의 공연을 기대하며 미리 챙겨보는 느낌으로 투어백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What's in my Tomorrow by Together's Tour Pack 시작해볼까요? Yeah. Let's go! 자, 연윤씨 형 어? 연윤씨부터 연윤씨 네. 가방부터 갈까요? 네. 이게 근데 사실 투어백 그러니까 백이 맨날 바뀌어갖고 갖고 할 때마다 달라서 역시 패셔니스타답네요. 근데 요즘 그냥 요즘 복슬복슬해갖고 갖고 다니는 백인데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요거 뭘까요? 이거 그거죠. 변압기네. 그 변압기. 맞아요. 변압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이게 저희 의전팀께서 챙겨주셨거든요. 다 쓸 수 있어요. 다. 요렇게 다 쓸 수 있어요. 맞아. 망가졌나? 이걸 다 꺼야 네.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오! 그 다음에 요렇게도 되고 다 됩니다. 네, 다 되는 그런 편리한 변압기 꼭 필요하죠.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 하나, 둘, 셋. 이야. 아이고, 카메라. 네, 카메라. 제가 이번 투어 때 제가 샀어요. 근데 카메라에 관심 좀 챙겨갖고 네.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이번에 사서 들고 다녔는데 요 카메라거든요. 네. 네. 오, 그래서 이번에 감성 멤버, 있어요. 네, 다 찍으셨어요. 이번에 멤버들 이렇게 찍어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네, 뭐 나중에 딱 싹 정리해서 이쁜 사진들 한번 잘 쫙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와, 근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기 요 안경 있고. 그린라이트 차단하는 안경입니다.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그린라이트 차단하면 안 되죠.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네. 안경하고 이거 근데 모아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잘 어울려요. 액트 러브식에 나왔던 그 위버스 라이브 꼈던 안경 요 안경이에요. 네. 잘 어울리죠. 거. 네, 잘 어울리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의전팀이 붙여준 건데 연준 충전기 그리고 요 유산균 중요하죠. 유산균 들고 다니고 저의 건강한 장 활동을 위해서 하고 네. 칫솔. 어. 네. 네, 뭐 그 정도 있습니다. 네. 네. 예스. 저는 캐리어에 옷을 진짜 많이 넣어요. 아시겠지만 네. 옷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마 저랑 휴닝이 가방 무게를 합치면 연준이 형 가방 무게 정도 될 거예요. 네. 맞아요. 한 투어가 한 달짜리 여정인데 윤준이 형 마지막 날까지 계속 새로운 옷을 입고 등장해요. 네. 신기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인스타를 또 하잖아요. 그래갖고 좀 이쁜 옷 입고 막 많이 올리고 싶어갖고 많이 챙기고 중요하죠. 네. 컨땡스 신발은 꼭 챙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그냥 편하게 신기도 좋고 기본템으로도 신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는 꼭 챙겨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범규 What's in my bag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아무도 관심 없어요. 자, 일단 이 인형 화보 찍으러 갔다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차고 다녀요. 아, 귀엽네요. 네. 네. 혹시 연준 씨 가방이랑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두기 있어야죠. 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샀어요. 제가 저번 투어 때 새로운 걸 사서 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연두기가 안에서 박살이 나가지고 오 마이 갓. 이거 버리고 새로 샀어요, 이번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언제. 아니, 근데 이런 건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저 먹은 거예요. 아, 보자. 반짝반짝. 오, 되게 좋아 보인다. 네.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좋다. 자, 그리고 향수예요, 이거는. 이거는 네. 바르는 향수고요. 네. 이거는 뿌리는 향수인데 좀 달달하고 그런 향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향수를 좀 많이 삽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향들이고 이 향들 맡으면 좀 마음이 안정돼서 호텔방 가면은 한 번씩 뿌려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향 나게 하려고. 이거는 약간 달달한 향인데요? 달달한 향이고요. 이거는 약간 바르는 건데 이거 수빈이 형이랑 저랑 같이 써요. 수빈이 형이 이걸 처음에 사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향도 오래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달라고 했죠.
어 이건 약간 갓 씻은 냄새 같은. 네, 이 밤쉘 향이에요. 밤쉘. 그래서 이렇게 향수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촬영하다가 남은 아, 젤리. 버려 그냥. 아, 왜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뭐야 이게. 그럼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팔찌예요, 팔찌. 근데 여기 범규가 적혀 있어요. 정말 저희 데뷔 초에 해주셨던 스타일 팀이 나가기 전에 만들어주고 갔었어요. 그리고 인공 눈물. 또 렌즈를 또 오래 끼고, 제가 또 비행기에서 자기 전에 그 기억이 없어서 그냥 잠들어 버리거든요. 항상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인공 눈물 꼭 들고 다닙니다. 넣어요. 필요하지. 네. 그리고 이제 빛. 빛 들고 다녀요. 이거는 제가 장발일 때도 그렇고 염색했을 때도 그렇고 머릿결이 한창 안 좋을 때 항상 쓰던 건데 요즘에도 그냥 해외 나가서 자고 일어나는데 뭔가 좀 오늘 머릿결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 항상 빗고만 듣고. 아 진짜 뭐예요 형. 그럴 거면 저기 위에 올라가서 먹고 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가면 쓰는 변압기고요. 이거는 조금 더 싸요. 저렴한 제품. 네. 이건 조금 더 싸가지고 잃어버려도 별로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충전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위버스콘 했을 때 인생 내과 찍은 건데 이때 장발을 가지고 잘생겼죠. 다 했어? 네, 다 했는데요. 형 거 보다 아, 지금 이거 안 꺼냈잖아. 있어봐. 뭐? 이거. 모아분들을 향한 사 아니야, 이거야. 네. 하여튼 끝! 어, 이제 많이 챙겨 다닌다. 네, 전 이거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한국에서도 변압기 쓸 일이 있을 수 있고 면도기 쓸 일이 있을 수 있고 빗을 빗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배고플 때 젤리 더 먹어야 돼. 알차네요. 저요? 지민 스타일이죠? 네, 그렇죠. 제가 지민이에요. 멋짐. 멋짐. 자, 이번 수업하면서 진짜 느낀 게 비타민을 꼭 챙겨 먹어요. 아, 맞아요. 맞아. 제가 근데 제 몸으로 좀 실험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 투어 같은 걸 할 때 한 날은 뭐 에너지 부스터? 그런 걸 먹고만 해보고 비타민만 먹고 해보고 하루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해서 한 번씩 해봤는데 이게 저는 에너지 부스터는 사실 몸에 좀 무리가 오는 느낌이 있어서 안 먹고 그 비타민은 안 먹고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실패한 실험이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 공연 일수보다 플러스 몇 개 더 해가지고 그 비타민 항상 들고 다녀요. 그런 결론이 도출됐으면 그건 성공한 실험이죠. 네, 그렇죠. 성공했어요. 저는. 자, 꺼내봅시다. 가방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사무적입니다. 일단 저도 향수 들고 다닙니다. 저도 향수 들고 다니고 이건 좀 향이 빨리 날아가는데 빨리 날아가는 게 전 좋아요. 조마운 이게 잉글리시 페어 약간 시원하네요. 약간 잉글리시 페어 플리지 향과 무난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선글라스 미국에서 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 꼭 끼고 다니고요. 거의 얼굴만 하죠. 요거는 이제 호텔마다 헬스장 컨디션이 다 달라갖고 밴드인가요 설마? 네, 이 운동할 때 쓰는 와. 밴드예요. 그래서 막 나시 같은 착장이 있거나 이러면은 빨리 펌핑하고 들어갈 때 좋은 색깔별로 펌핑해? 이렇게 있는데 다 그게 다르잖아요. 강도가 다른데 보통 이제 올라간다 하면은 이거를 밟아놓고 2두 조금 하고 또 위에 걸어놓고 3두 좀 하고 그래서 파일만 좀 하고 들어가요. 그거 아무데도 운동한대. 그리고 로션. 로션 필수템이죠. 언제 어떻게 건조해질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씻을지 몰라요. 씻고 나면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로션 갖고 다니고요. 안경. 그래, 이 안경 할 말이 많다. 안경 이번 투어 전에 샀던 거거든요. 안경 가게를 들어갔는데 무난한 안경을 찾아서 그냥 테를 딱 짚고 아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도 되나요? 그래서 아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결제를 했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50? 안경이 원래 그렇게 비싸요? 아니야 그 정도 안 할 것 같아. 10? 30? 저도 한 비싸야 10 하겠지 생각했는데 이거 거의 70만 원이었어요. 너무 뭔가 잘못됐는데 이미 앞서서 너무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고 막 렌즈를 막 닦고 이러셔갖고 그냥 눈물을 머금고 샀다. 뭐?
똑똑해 보이네요. 네, 똑똑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노래 부르는 게 있다 보니까 가끔 일어났는데 목이 좀 찜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트랩실 하나 먹으면 좋아지죠. 네. 그리고 저도 렌즈인이라 저는 이렇게 렌즈 통과. 오, 신기하다. 조그만한 리뉴도 들고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악력기. 언제나 이 몸이 정신을 이끄는 거기 때문에 몸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에 하기 힘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네, 저는 시간 있으면은 헬스장만 24시간이면 거의 무조건 가는 스타일이에요. 안 그래 보이는데 몸이.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쉬어야죠. 유산소 운동. 아, 근데 정말 이 유산소랑 하체는 공연이 곧 최고의 유산소고 하체 운동이어서 맞아요. 진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저 책을 들고 다녔어요. 오! 다 읽지 못했는데 아직. 맨날 이 호텔에 가면 시차 맞고 잠 잘 못 자잖아요. 네. 근데 새벽 3시까지 이 쇼츠랑 릴스를 넘기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약간 페인 같아갖고 아, 조금 더 생산적인 걸 해보자 해서 이번에 책을 하나 갖고 갔었어요. 철학 책이었는데 제가 다 보고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휴닝이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떤 아이돌분들도 안 들고 다닐 것 같은 게 다 들고 다니는데 게임 캐리어라고 있거든요. 그 보드게임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갖고 다녀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일정보다는 외국의 스케줄이 좀 더 널널하니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심심하지 말라고 막 트럼프 카드, 우노 뭐 그런 것들 막 게임 사장님이요. 수빈 형은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 한 번 딱 먹고 끝내는 건데 수빈 형은 마그네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약사요, 해서 약사요. 아, 오늘 눈밑이 떨리는데? 마그네슘 먹어야겠다 이러고 그냥 먹는 사람이에요. 신기해요. 네. 맞아요. 저는 선글라스요. 저 선글라스 안 어울리거든요. 어울리는 선글라스 찾아봐요. 아니야, 그래, 그걸 그래? 찾아봐. 네. 이게 모양이 안성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 저 오늘 뿔테 안경 같은 것도 끼고 싶은데 얼굴형이 진짜 안 어울려가지고. 맞아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렌준이 형 카메라요. 인정. 그게 한 4억한다 그랬어요 그때. 맞아요. 4억 이런데. 금으로 만들었어? 네, 아예. 윤준이 형은요? 저희 범규 곰돌이요. 아, 이거 진짜 귀여워요. 눈이 어디 달렸는지 모르겠어. 맞아,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 눈 해준다고 이렇게 한 번씩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주고 가요, 다음. 네, 이렇게 저희의 What's in Tomorrow by Together's Tour Bag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저희의 생애 첫 월드 투어와 롤라팔로자의 무대가 담긴 Tomorrow by Together Our Lost Summer에서 저희의 자세한 기록들과 여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Yes. 네,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스트리밍 중인 Tomorrow by Together Our Lost Summer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